자, 이번 조는 심사위원 8분 중에 한 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무대입니다. 이번 매치 타이틀 더 보이스 하동균 대 박정현. 하동균 대 박정현 입니다. 소원대학교 심지혜 그리고 서경대학교 대학원 조현서 씨입니다. 아, 어서 오세요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뭐든 열심히 하지만 음악에는 더 진심인 조현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면 박정현 씨. 네, 맞습니다. 자, 아니 근데 조현서 씨가 매일매일 음악만 한다. 아, 보컬 네, 선생님도 하네. 보컬 레슨도 하러 다니고 또 학생으로 기타 메고 또 학원에 가고요. 학원에 열심히 하고요. 아, 보컬 선생님이에요. 다음 무대 조현서 씨의 무대입니다. 모든 시간을 음악에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언제나 날 행복하게 해준 너 하루도 너 없이는 살 수 없었지. 난 눈이 먼 채 그저 너를 따랐어. Hey, 결국 거짓말장이었어. 크나큰 고통만을 남겼어. 내가 바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. 잘하시는데? 심사평을 듣고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하동균 씨 먼저 한번 심사평을 좀 해주시죠. 일단 뭐 제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 다 뭐 실용음악과 보컬 출신 분들답게 너무나 잘하시죠. 너무나 잘하는데 사실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얘기는 중요한 건 노래를 할 때 나라는 게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프로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나라는 색깔이 꼭 반드시 찾아서 노래 안에 그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지혜 씨 경우에는 너무 도입부부터
빨리 감정에 뛰어들어서 후렴구에서 잡을 감정까지도 빠져버리신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. 소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이질감이 좀 있었거든요. 그리고 현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픈 노래였는지 기쁜 노래였는지가 감정선이 그냥 노래로서는 조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네. 다른 생각인데요. 지혜 씨의 장점은 저는 이나 위원님 얘기처럼 처음부터 조금 깊이를 깊게 잡은 그런 건 좀 아쉽지만 하지만 또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최적화된 그런 감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. 우리 현서양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 디즈니 보컬의 느낌을 좀 느꼈어요. 가볍게 띄우는 비브라토라든지 가면 6박자를 굉장히 리듬감 있게 소화하시는 보컬에서 아 이분도 굉장한 내공의 보컬리스트구나 대학가요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두 분 노래 둘 다 잘 들었습니다. 자 과연 누가 2라운드에 진출할까요? 결과를 확인합니다. 자 두 분 다 기본기만큼은 인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자기만의 목소리 개성 아쉽다는 평을 들었어요. 공감도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실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다양한 노래 다 잘할 수 있거든요.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세요! 축하합니다. 신재 씨 7표, 조현서 씨 6표입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두 분 2라운드에서 좀 더 나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 합격되니까 기분 너무 좋고 다행히 합격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모든 심사위원 분들께서 비슷한 심사평을 해주셨는데 기술보다는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라는 말이 저한테 진짜 너무 필요한 말이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보컬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